저도 했으니까 어 김일성이 뭐 배가 좋아할 거니까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지. 이 영화가 실체가 아니다. 이들은 흉악범이 아니다. 1971년 8월 23일 낮 1시 10분 육군 모부대 통신실에 인천 독배부리 해안초소로부터 다급한 무전이 전달됐습니다. 무장을 한 군인들이 급히 방어망을 치자마자 정체모를 괴한들을 태운 항도교통 소속 시내버스가 막 고개를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총소리가 그냥 제법 났었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그냥 너무 놀라가지고들 노선이 없는 노선 버스가 예비군 복장하는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지나가는 걸 봤는데 그 후로 한 5, 6분 후에 택시가 하나 오더니 지금 간 버스가 이 내 차를 이렇게 옆구리 들이받고 왔는데 저걸 좀 잡아주십시오. 윤 씨가 동료와 함께 뒤쫓아갔을 때 타이어가 펑크난 버스는 2차선 도로 한복판에 버려져 있었고 괴한들은 이미 다른 버스를 탈취해 달아난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악한 느낌을 못 받았어요. 뭐 해치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가는 곳이 목적이 있어서 버스를 빌린 것뿐이니까 조용히 해라고. 오늘 박태희로 죽여야 된다는 거대. 청와대 와서 박태희 죽여 울고 오늘 지사밥이래요. 1시 50분 신고를 받은 서울 노량진 경찰서 기동대원들이 방어망을 미쳐 다치기도 전에 버스가 대방동으로 들어섰습니다. 간첩이 인천 해안을 해안으로 침투해가지고 민간인 버스를 탈취해서 청와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저지해야 된다. 중심을 잃고 질주하던 버스는 유한양행 앞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그 대장이라는 사람이 안전핀을 뽑으라 그러더라고요. 폭 하더라고요. 폭 하면서 내 머리 위로다가 그 의자 부서진 지푸라기니 피 같은 게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에 그게 수류탄이 터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승객 4명과 괴한 14명의 시신이 뒤엉킨 버스 안. 목숨을 건 질주의 마지막은 참혹했습니다. 여기저기 신음소리 들리고 뭐 사람 살리라 그러고 막 그러더니 버스 그 층계 내려오는데도 군인들이 막 넘어져 있었어요. 죽었는지 뭐 부상당했는지 그 밟고 애 안고 밟고 그러고. 3시 10분 대간첩 대책본부는 무장공비 23명이 잠입 우리 군에 의해 일망타진됐다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당시 야당인 신민당 이세기 의원에게 심상치 않은 익명의 제보가 들어옵니다. 공군 예비역 충령인데 그 내용은 그 공비가 아니고요. 공군 특수부대 요원입니다 하는 것만 얘기를 해요. 군의 첫 발표 3시간 뒤 국방부 장관이 괴한들은 무장공비가 아니라 군 특수범이라고 수정해 이들의 정체에 대한 의혹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3월 버스 안에서 살아남은 4명의 난동자들이 모두 사형 선고를 받은 뒤 진실은 그렇게 묻혀갔습니다. 아직 교대 시간이 되지 않았지만 경비병이 화장실에 간터라 망로는 비어 있었습니다. 막 세수를 막 하고 바로 하고 군복 저고리를 벗었던 것을 막 입으려고 하는데 휴게실이 유리창이 막 깨집니다. 막 총소리가 나고 유리창 깨지고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무반에 두고 온 총을 가지러 가려고 양동수 상병이 휴게실 문을 열었을 때 30m 전후방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에서 한 녀석이 쪼그려 싸 자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나한테 총을 겨누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게 이제 목 중앙 뒤로 들어가서 이 앞으로 나왔거든요. 목에 관통상을 입고도 살아남은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열이 나왔어. 현장에서 살아남은 기관병들은 모두 6명. 적이 아닌 훈련병들의 총구가 자신을 향했을 때의 충격과 공포를 그들은 모두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빨리 잊어버리라고 하는데 사람인데 그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 현장을 제 손으로 그냥 다 그 수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그거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거죠.
때마침 휴가를 나갔던 소대장 김방일 씨가 사고 소식을 듣고 부대에 복귀한 것은 사고 당일 오후 1시경. 소대장들 하나는 그 자기 소대 앞에서 죽어 있고 또 두 번째 소대장은 섬 끝에 그 바위 속에 들어가서 죽어 있고 그다음에 해안 초병 뭐 이렇게 내 몸은 할 것 없이 그 죽은 시체들다가 널려져 있었죠. 당시 희생된 기간병의 대부분은 실매도가 어떤 곳인지도 모른 채 경비병으로 차출되어 왔던 20살 남짓의 사병들이었습니다. 같이 휴게소 근무를 했기 때문에 눈 떠가지고 눈 붙일 때까지 같이 생활을 했거든요. 훈련할 때도 같이 하고 같이 그렇게 했던 애가 그 다음 날 저한테 총을 겨누고 죽이려고 했거든요. 보십시오. 이 붉은 전쟁 도발자들의 비참한 말로를. 그들은 자신이 무슨 죄를. 우리 31명 임무는 저 박정희 로아지 때 임무. 생포된 김신조의 기자회견이 TV로 생중계되자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유례없는 긴장상태로 빠져듭니다. 김일성 외래 집단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해드립니다. 인내하고 참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보부에서 이제 계획을 아웃라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육군 총령, 해군 총령, 공군 총령 초대해 가지고 우리도 합시다. 저기도 했으니까 우리도 김일성이 목표해야지 왜 거냐는 말이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지. 그해 3월 공군 정보부대 하사관 10명과 기간사병 9명이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미지의 섬 실미도로 차출 명령을 받습니다. 내 이름은 김성인데 여기서는 상사 달고 최정식이라는 이름을 들었어요. 우리 중앙정보부 소속으로 들어왔으니까 교관 용어들 이름하고 계급하고 다 막. 소속과 계급, 이름을 숨기고 시작된 이들의 훈련 목표는 석 달 안에 북한 124군 부대를 능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논에서 도로 딱 닿는데 튀기 시작하는데요. 저 240고지는 금방 올라가서 따다당 연막탄 피우고 따다당 되더라고요. 얼마나 빠르죠. 그 정도로 훈련이 돼 있었어요. 그러나 차츰 가혹한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탈영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들어서 연방지 연병장에서 훈련병들이 우리를 두고 니들 도망가면 배신 아니냐. 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북으로 인민재 변식으로 계속 구타를 했습니다. 내반 읊혀놨는데 그 다음에 가봤더니 둘이 사망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훈련 받다가 많이 죽느냐 그러면 무장공비 훈련을 받으려면 무장공비를 실제로 하려면 가서 사람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훈련 과정을 하다 보니까 처지고 좋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는 가차없이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 동료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미도 특수부대의 훈련 과정이 처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93년 한 월간지의 특집 기사를 통해서였습니다. 죽든 살든 어쨌든 간에 한번 넘어가보자 이런 생각도 가졌을 거고 근데 백령도수 계획이 취소되고 곧 돌아왔으니까 그럼 어떻게 이 지루한 걸 어떻게 견뎌야 되는가. 작전은 없고 감시만 남은 곳. 훈련병들에게 실미도는 이제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기관 요원들은 제대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제대가 만약에 우리한테 없었다면 아마 우리 탈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작원들은 피교육자들은 북파가 되든가 섬을 나가야 되는데 그런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왜 실미도 부대가 북파 명령을 받을 수 없었는지 그 실마리를 당시 한미 간에 오고 간 외교 문서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1.21 무장공비 사태가 벌어진 지 이틀 뒤인 1968년 1월 23일 미국의 최신 첩보함 푀블로호가 북한에 나포되자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의 한미공조 대북작전을 제의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한미공조 대북 특수작전은 득될 것이 없다는 게 태평양 사령부의 공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전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는데 엄청난 장애가 생길 정도의 그 반전 여론이 미국 내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 도처에서 들끓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한반도에서 또 다시 대규모 군사적인 긴장 상태가 조성이 됐고 거기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미국으로서는 베트남 이외에 한반도에서 또 다시 그 군사적인 작전을 벌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으로서는 그 당시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였죠. 미국이 반대하자 박 대통령은 유엔의 통제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비정규군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설된 부대 중 하나가 바로 실미도 684 부대입니다. 대통령이 혼자 거기서 지도를 보면서 쫑알쫑알쫑알 하고 계셔. 이걸 다 부시고 다시 건설을 해. 다 불나고 탈타고 해서 다시 건설을 해. 애초부터 북파될 가능성이 희박했던 실미도 684 부대. 왜 공군은 부대를 해체하지 않은 것일까? 대통령 선거가 한참 있었다고. 그러니까 뭐 다들 정신이 없죠. 금년 10월까지는 해결하는 거로 해서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고 왔는데 8월 달에 이 사건이 터진 거지. 사건 발생 3일 만에 국방부 장관 공군 참모총장이 해임되었고 부대장은 군법회의에 회부됐습니다. 시민당에서 진상 조사를 나오는데 가서 얘들 고마를 시켜라. 그래 내가 지금 그동안에 섭외 안 들어갔었으니까 그 말씀이구나. 월남에 가 있었는데 예. 이제 살려줄게요. 월남 같이 가자. 소래장 같이 가자. 그런데 누가 와서 묻더라도 섬에 있었던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라. 그러나 이듬해 3월 결국 사형이 집행되면서 실미도 부대원 31명은 모두 침묵의 강을 건너고 맙니다. 이 칼 나라를 위해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나? 사면을 해주는 조건으로 형무소에서 비밀리에 지원자를 차출했다는 것은 비단 실미도를 소재로 한 영화나 소설뿐 아니라 당시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 입에서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 4개월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했던 기간병들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굴닦기, 안표장사, 또 무슨 그 당구장에서 뭐 이렇게 그 세월을 보내고 뭐 서커스단 근무, 뭐 이런 종류의 그 일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었어요. 자폭한 버스에서 살아남은 김광순 씨는 버스 옆좌석에 앉았던 훈련병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내 옆에 앉은 그 군인님. 다리에서 피가 나서 기저귀 우리의 기저귀 꺼내가지고 찢어가지고 내가 매주고 그랬더니 고맙다 그러고 뭐 애기 아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그때 학생이었었거든요. 복학생이라서 학생이라 그러니까 참 재미있겠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얘기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가는 동안에. 그런데 당시 그 훈련병은 김 씨에게 쪽지를 건넸다고 합니다. 자기는 오늘 이제 살아나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꼭 연락 좀 해달라고 자기 여자친구 주소라고. 나는 박기수다. 집은 충북 옥천. 19살 때 집에서 나왔다. 집에서는 나의 거처를 모르고 있다. 나는 왼쪽 다리에 관통상을 입어 30분 후면 죽는다. 그런데 지난달 실제로 충북 옥천에서 36년 전 7명의 청년이 한꺼번에 사라졌다는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 속에는 박기수라는 이름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옥천에서 한날 한시에 곧돌애들이 7명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몇 년이 지난 뒤에 공군 보안대라고 그러면서 신원조회가 왔어요. 사라진 7명의 청년들은 당시 19부터 21살. 친구 현동준 씨는 대전역에서 그들과 헤어진 것이 마지막이었다고 했습니다. 68년도 봄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68년도거든요. 그때 정확히 68년도. 네, 정확히. 그래서 군대 간다고 그래서 치약피서라고 비누하고 수건은 제가 사가지고 딴 사람 모셔서 기성이가 광룡 제가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까 하다가 지금도 가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열차를 타고. 그래서 아주 자신이 없어가지고 저는 가다가 내렸어요. 100m 정도 가다가 뛰어내렸어요. 그때 그렇게 기차를 타고 간 뒤 소식이 끊긴 친구들. 현 씨의 기억으론 그들이 정부에서 나온 사람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갔다 오면 평생 했던 배불리 먹여 살게 해주마. 걱정하지 말아라. 하숙집에서 사람을 모아놓고 진짜 없이 사는 애들 신문 팔고 구두 닦고 참 넉마주기 하는 애들 그런 애들만 대상으로 골랐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청년들로 중학교만 겨우 마치거나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밤에 자는데 누가 불러내가지고 나가고서는 지금 소식을 몰라요.
그게 이제 68년도에 30년 예, 밤에 자는데 누가 친구가 부른다고 해서 그 자다가 일어나 나가가지고는 그 집도 안 들어와서 몰라요. 구두닦이와 아이스케키 장사를 내 집안 살림을 거들었다는 작은 아들 광용 씨. 한 자식을 내보낸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미군 부대 취직시켜 준다 그래가지고 그 해서 왔다가 이렇게 됐다고 그 친구들한테 제가 들은 직접 들은 얘기니까. 이름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녀석, 이 녀석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알아보시겠어요? 예예. 예. 여기 또 물이 왔네. 이게 물이 여기 왔네. 그들은 그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단 한 가지 진실만은 꼭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영화 어제 그저께 봤어요. 보고요. 저 거기서 일어나서 소리지르려고 그랬었어요. 예? 이 영화가 실체가 아니다. 이들은 흉악범이 아니다. 이런 순수한 애들 데려다 놓고 무슨 범법자니 이래 가면서 출력되는 거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뭐 사형수이기 때문에 자기 의사 관련 없이 이 사형을 모면해주는 그런 입장에서 바탕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건 아니라니까. 인적 상황에 관한 그런 기록들을 다 이제 확인하셨죠? 확인했죠. 네. 그래서 그 31명 가운데 사형수나 무기수는 없었단 말씀이죠? 없었죠. 당시 사관생도 월급은 4,100원. 훈련병들이 3년 4개월을 고생한 대가는 고작 12,300원뿐이었습니다. 국가가 자신들을 속였다고 생각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최초 31명을 모집해서 교육기간 중에 7명, 난동으로 인해서 20여 명이 사망을 하였고 생존자 4명은 군사 재판에 회부되어서 72년 3월 10일 날 사형이 집행되었지만 유해 처리 결과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현재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임성빈, 김종철, 김창구 이 세 사람은 이석천과 함께 버스에서 살아남아 군사재판에 회부됐던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이들은 공군본부 형무소에서 생애 마지막 7개월까지 운명을 함께하게 됩니다. 가장 지금도 좀 가슴 아픈 얘기죠. 지금 얘기하면 뭐 옆에 이제 감방이 다 들립니다. 4개 감방이 다 앞에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눈물을 좀 흘리면서 언제는 우리는 이제 언제 고향에 가서 쌀밥을 먹겠느냐. 원인은 없고 결과만 있는 재판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 죽어간 사람들에게 용서를 비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라에서 그래서 처분하는 대로 다 감수하겠다는 그런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또 법정에서도 굳이 뭐 자기 항변 구차하게 하질 않았어요. 최후 진술도 그냥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일관됐고. 요 관리 안 하고 3년만 놔두면요 거기서 나무 자라 풀 자라 제절로 침식작용돼 이래가지고 평탄이 돼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묘인지 이게 수풀인지 이걸 몰라요. 이런 묘도 그래 임자 있는 묘도 그런데 30년 동안 관리를 안 했다 하면은 설사였다 묻었다 해도 그건 누구도 못 찾아내요. 분노한 유가족들이 국방부 앞에 모였습니다. 유고를 찾아내라며 울부짖는 가족들에게 그러나 국방부의 철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아니 모들 것을 왜 갔습니까 오빠? 누굴 믿고 이런 데를 갔습니까? 피 맺힌 절규에도 되돌아오는 것은 더 기다려달라는 대답뿐. 그러나 이미 36년을 기다려온 가족들은 더 이상 처분만을 기다리며 숨죽여 살지는 않을 작정입니다. 분명히 묻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 정말 계시면 제보해 주시고 정말 그 돌아가신 영혼들 정말 이제는 편히 가실 수 있도록 좀 나오셔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원하고.